네, 안녕하세요. YT쇼의 바텐더 정선호입니다. 조금 더 맛있는 칵테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. 레몬에 체리를 넣어서 레몬 체리 소주를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 해요. 그래서 손쉽게 뭐 한 칼, 레몬 자를 수 있는 이런 칼 한 자루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칵테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시원하게 먹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이 글라스에 얼음을 넣어줍니다. 이 넣어주는 이유는 이제 전문용어로 이런 칠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담아 먹을 용기가 미리 좀 차가워져야지 여러분들이 좀 오랫동안 좀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미리 이렇게 얼음을 저는 전문 바텐더기 때문에 넣어주고요. 이제 깨끗한 레몬을 이제 닦아서 이제 썰어줘야 돼요. 정 가운데를 이렇게 두 방향으로 썰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전문 바텐더기 때문에 이 쉐이커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 여러분들은 이게 없으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밀폐 용기 아시죠? 그런 통에다 만드시면 되고 두 부분이나 아니면 네 부분을 잡으신 다음에 짜주시면 돼요. 잘 보세요. 자, 쭉 짠 후에 이제 레몬을 버리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깨끗한 레몬이에요. 그래서 이 껍질을 버리시지 마시고 미세하게 좀 더 잘게 썰어줍니다. 썰어서 이걸 버리시지 마시고 그냥 이 레몬을 짠 곳에서 넣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레몬 넣었으니까 체리 안에가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어요. 이 갓 파우더가 뭐 이 한 컵 정도 쓰신다. 그러면 뜨거운 물도 이 한 컵 1:1 비율로 해서 희석을 일단 시켜주시면 돼요.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체리 주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레몬이 한 이 정도 들어가잖아요. 그럼 요만큼의 용량을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 컵 정도로 이게 45ml짜리예요. 위에 게 그래서 한 45ml로 조금만 더 일단 드셔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넣으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아요.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레몬과 체리를 넣어준 후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소주를 비율은 쉽게 말해서 요거에 한 두 배 정도 기준치에 두 배 정도만 넣으신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두 배를 넣어줍니다. 레몬 체리 소주에 얼음을 가득 넣어줍니다. 흔들어줍니다. 너무 오래 흔들어주지 마시고 이제 좀 내가 만졌을 때 아 이게 좀 냉기가 많이 왔다 좀 뭔가 되게 좀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갑다 하면 그때 멈춰주시면 됩니다. 얼음을 제외한 나머지만 색깔 이쁘죠?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탄산수. 이 사이다는 말 그대로 좀 당분이 이 토닉워터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 있고 요거는 약간 조금 쌉싸름한 그런 맛이 좀 더 들어가 있어서 이건 기호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추천은 솔직히 토닉워터로 더 해드려요. 레몬에 약간 조금 더 풍미를 좀 더 살려주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제 토닉워터 조금 더 비쌉니다. 대신 넣어보도록 할게요. 모자란 만큼 적당히 채워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이나 이런 선물을 주시면은 아마 굉장히 맛있어 하면서도 정성도 가득해서 아마 조금 더 환심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때 만들기 굉장히 편하죠?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가서든 만들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칵테일 레몬 체리 소주 지금까지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아무튼 여러분들 좀 잘 만들어서 좀 파티의 멋진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